이런 괘씸한 것들이 감히 뭐 이렇게 운명아 비켜라 내가 간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요. 조상덕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조상덕이 없고 부모덕이 없는 팔자가 지금이라도 잘 모시고 제사를 잘 지낸다면 나아질 수 있나요? 결론을 얘기하면 네. 충분히 나아집니다. 아.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 예. 이게 상담을 하다 보면 너는 조상의 덕이 높아. 응?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사례자도 있고 네. 또 이제 야 조상떡이 이렇게 없냐 이렇게 얘기도 나오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지금 조상을 위해서 구슬하거나 치성을 하거나 백중을 챙기거나 하는 게 없었더라도 예. 윗대에 3대 2대에서 엄청 많이 빌은 거야. 엄마 아빠와 나까지는 적금 통장에서 적금이 나오듯이 혜택이 와. 상담을 하다가 보면 야 넌 이제 조상떡이 끝났다. 이제는 네가 좀 느려라. 그게 지금 앞전에 설명. 더 이상 이제 적금 통장이 해약된 거야. 다 타먹었어. 없어. 받을 게 없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네가 적금 들어야지. 이거랑 같은 표현이죠. 그렇게 들어서 내가 빌어가는 건데 내가 크리스찬이지만 그래도 뭔가 내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슴에 남아 그런 거는 이제 무당한테 의뢰를 하셔서 길 갈라드리고 이제 조상국 해서 공덕 쌓으면 되고 그게 좀 찝찝하고 싫다 나는 뭔가 이제 굳은 싫다 이러시는 분들은 성묘나 제사에 참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백중행사라는 게 있어요. 음력 9월 9일날 그건 무당의 백중입니다. 절은 7월 보름이고요. 그날은 종교를 떠나서 내 조상이 험히 간 사람, 아파서 간 사람, 행복하게 간 사람 모든 그 한을 내려놓고 자손들을 볼 수 있는 내가 언제 죽었는지 모르는 조상들도 다 해당이 돼. 조상님이 주는 재물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뭔 말이냐면 사주를 이렇게 딱 풀어보면 홍길동이 몇 월 며칠 딱 하면 어머 얘 너는 금수저야. 원래 이제 금수저로 태어났어. 어우동이 어머 어떡하니 너는 흙수저다. 하지만 네가 몇 살이 됐을 때까지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하면 너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옛말에 재벌은 하늘이 내려. 진짜로 재벌은 하늘이 내리지만 소소한 부자는 인간이 만들 수 있어요. 충분히. 완전 뭐 삼성그룹 이런 대기업, 현대, CJ 뭐 이런 대기업들은 하늘이 내리지만 나머지 소소한 중소기업의 알부자들은 인간이 힘으로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을 하고 그 뒤에 보면은 조상을 섬긴 경력이 어마무시하고 또 우리 같은 제자들한테 운에 대한 길륭 화복을 의뢰한 경력도 크다 이 말이야. 그리고 꾸준히 그 자손한테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복록을 나눠주는 거는 조상이 최고지. 그래서 조상 좀 닦어. 조상 가리 좀 잡어. 이 말이 맞아요. 그 뜻입니다. 바빠서 못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한두 번씩 빼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정도는 네. 사실은 애교를 봐줄 수도 있고 네네. 근데 그 집 그 집의 조상 신령, 조상 귀들이 인성이 이제 어땠냐가 또 자지우지하지. 불같은 성정이 있었던 집안 내력이 있으면 네네. 이런 괘씸한 것들이 감히 뭐 이렇게 탈을 잡을 수 있어. 근데 집안 대대로 인자한 성품을 가지신 분들은 또 돌아가셨어더라도 망자가 돼서라도 아 자손들이 이렇게 험난한 세상에
먹고 살려고 애쓰는구나. 이해를 충분히 또 해주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집안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맨날 휴가를 얻으면 잘려. 그렇죠. 요즘 현대사회가 각박하잖아. 근데 마음이 걸리고 찝찝하단 말이야, 자손으로서. 네. 그럴 때는 시골에 계신 부모님한테 담은 얼마라도 송금을 해줘봐. 엄마, 그렇지. 엄마, 내가 직접 가야 되는데 도저히 야근하고 철야하고 뭐하고 요즘 분위기가, 내가 휴가를 못 낸다. 대신 할아버지한테 엄마 내가 이거 올리고 싶으니까 엄마 이거 할아버지 좋아하시던 육포 사다 올려주고 할머니가 좋아하던 뭐 복숭아 통조림이라도 사다 올려달라. 그래갖고 해봐야 그 몇십만 원이거든. 그거 엄마한테 하면은 그게 엄청난 그 저기가 정성이고 얼마나 감동을 하겠어. 그러게요. 조상님들이. 네. 최소한의 예의 정도를 갖출 수 있다면은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럼 극복할 수 있고. 운명아 비켜라, 내가 간다.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 제자 중에 하나고, 여러분들 아무리 조상에서 바람을 일으키고 자손들에게 빙의가 되거나 이렇게 흔적을 남기셔도 그 자손을 죽이려고 하는 조상은 없어. 그냥 나 좀 풀어줘봐. 내가 배가 고파. 이것들아 밥 좀 내놔봐. 내 옷 좀 한벌 해줘. 이런 투성으로 생각을 하시고 조금이라도 뒤를 돌아보고 정성을 들이시면 그건 정말로 큰 공덕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조상과 부모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봤고요. 여러분들 제사 꼭 지내셨으면 좋겠네요.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